밖에 경치가 굉장히 좋고 테라스가 되게 이뻐요. 근데 하필 제가 온 날에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한 바람에 한 번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었어요. 오늘 지금 3일째인데 그나마 미세먼지가 한182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. 억울해서. 제일 괜찮은 게이 정도고, 원래 되게 파랗거든요? 근데 굉장히 파랬는데, 원래는 부산 앞바다가 무슨 인천처럼 됐어. 인천 앞바다처럼. 멀리까지 온 보람 없게. 오, 테라스에 기대지 않게 조심해야지. 기대지 마시오. 방한대 누가 잘 보이는 자리예요. 이 건물 자체가 되게 위치가 좋아요. 에어비앤비로 예약할 수 있고, 제가 예약했을 때는 한 4, 5만 원 사이 정도 됐습니다. 숙소가 굉장히 이뻐요. 단지 이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, 아니 미세먼지를 북한에, 아니 중국에 할말 하겠다, 어떻게 처리하겠다 해놓고서, 이게 전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해결한다고 중국이랑 회의하면서 뭐 공장마다 뭐 기계 다는 거를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,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뒤집어 버리면서 안 하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못한 고통의 몫이 이제 전 국민에게 오게 됐죠. 화면이 뿌연해. 근데 이런 이쁜 데서 놀 수가 없어. 미세먼지가 180 지금. 어제 제주도는 1000도 넘게 갔더라고요. 1000이 넘어. 어떻게 미세먼지가. 초미세먼지, 미세먼지. 이게 몽골에서만 오는 황사가 아니라 문제가 이렇게 심해진 이유 자체가 중국에서 공장들을 그 중금속 먼지를 머금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해롭거든요. 이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에게 폐병이 많아질 거다라고, 폐뿐만 아니라 피부, 알러지, 이게 호흡기뿐만 아니라 피부 등 여러 가지로도 들어갈 수 있는 초미세먼지이기 때문에. 어떻게 해야 되냐. 일본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닌데. 우리나라에서 다. 아무튼 속상합니다. 비싼 돈 내고, 시간 내갖고, 부산까지 왔는데, 바다 색깔이 그냥 인천 바다처럼 돼서. 지금은 굉장히 이쁜 거고요. 아까는 진짜, 어제는 정말 흐려서 보이지도 않았고, 그나마. 중국에서 공장하기 전인 아침이라 그런지 좀 낫습니다. 밥을 좀 먹으러 처음으로 나가봐야겠어요. 계속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거든요. 슝.